어디가? 어? 이거는 뭐? 식스야? 야. 야. 어디 가니? 도전과제 달성함, 창백함. 어? 이 문은 이번엔 TV가 아닌 진짜 문이야? 식사야 기다려. 내가 갈게. 뭐 하는 곳이야? 어? 뭐지? 잠깐만, 이거 다시 돌아가면 원래 그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서로 이어져 있어 지금. 길이 내가 가는 곳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갇혔는데? 파지직 소리가 나면서 지금 주변 소리가 사라졌거든? 규칙을 알아야 돼. 기다려봐. 여기서는 파평 같은 게 안 날리고, 여기는 가까이 가면 소리와 함께 파편이 나오거든? 소리가 안 나는 곳으로 가볼까? 어? 아, 이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만 가면 되네. 지금 보니까 소리가 나는 곳이 바뀌잖아. 어, 됐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야 돼요. 소리가 나는 곳. 파편이 휘날리는 문으로. 같은 문이 몇 번 반복될 거야. 이건 뭐야? 장난감이 녹았어. 그 오리 장난감. 이 문 뒤에서도 빛이 나오네? 어? 저 문이 덜렁거리는데요? 그치, 여기지. 이제 문 열 수 있는 건가? 아, 저쪽 문을 여니까 여기가 닫히는 거 봐서는 여기가 연결이 돼 있네요. 이 문을 살짝 열고 왜 다시 닫히고. 오케이, 문 열고 저 문을 넘어가진 말고. 오케이, 계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다고? 조종 자체가 안 돼요.
잠깐만요. 이거 뭐야? 벽이 이상하게 생겼네. 이게 제가 봤을 땐 100% 이 문으로 들어가면 저기 안쪽 문으로 나와질 겁니다. 제가 진작에 이걸 밀어놓지 않았으면 다시 처음부터 했어야겠죠. 이거 봐요.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어디가? 어? 이거는 뭐? 식스야?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왜 이렇게 됐어? 식사 맞아? 야, 그 슬렌더맨 자식이 너 어떻게 한 거야, 너를? 가까이 다가가면 거부하네요? 다시 나갈 수 있나? 누르면 부르기. 어, 반응을 해. 기다려봐. 설마 망치로 제 손을 때려야 돼요? 그럼 미친 짓을 왜 해? 오르골을 부셔야 되나? 아이고, 씨. 얼굴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잠깐만. 문이 왜 열렸죠? 도망가라고? 아유, 화났어, 화났어, 식스 화났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아니, 이게 플레이가. 아니, 부수라 그래서 부쉈을 뿐인데. 아이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새 오르골 사드릴게요. 우리 장작분들이 사주실 거예요. 후원 많이 해주셨어요. 뭔 소리야, 난 아까부터. 이거 들킬 것 같은데? 너무 무섭다. 아, 식사가 어쩌다 저렇게 변했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돌리려면? 한 번 더 부셔야 돼요? 저 오르골을 부셔야지만 괜찮아지는 건가? 으악!
싸대기 성능 확실하네. 어씨, 구슬 틈을 안 주는데? 아니 저걸 어떻게 부셔? 불러서 얻어라? 으아! 어디로 가야 돼? 어? 어? 이번엔 정말 빠르게 돌아가네. 으악. 이번에도 오른쪽? 지금 보니까 모노의 얼굴이 꽤 자세히 보이네. 돌아왔어. 이 세계가 거의 붕괴되고 있습니다. 도끼가 저쪽에 있네요. 형님.
자, 이거 올라가려면은 도끼를 들고 아 이리로 가 도끼를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야 되죠? 뭐야 이거 한번 내려오면 끝이에요? 문이 어디로 통하는지 다 봐야 될 것 같아. 아 여기에 저기로 가야 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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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알겠어. 내가 여기에서 부르고 여기에서 부른 다음에 뭔데 그렇게 소중하게 있는 거야? 그리고 난 왜 저 소중하게 있는 오르골을 부수려고 하는 거고? 저 안에 뭐가 있어? 에 아니 아이 분위기 산통 다 깨게. 그냥 고통스러워하네. 완전히 고장났어 오르고. 어? 싱스가 돌아온다. 야! 완전히 개박살났어. 싱스가 돌아왔어? 싱스야 우리 아직 친구 맞지? 가자! 뭐야 여기로 가야돼? 뭐야 여기 길이 언제만.. 뭐야 눈! 으악! 아이고 나 죽어요! 식스짱! 식스짱! 나 느려! 손잡고 달리면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안되겠니? 우엑? 뭐야 어떻게 살았어? 아, 야, 저 벽돌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네. 이게 막 미친듯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잠깐 대기 타야 되네요. 식사야,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거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거다. 내가 너보다 먼저 어이구 대기? 지금이야? 살려주세요! 아이고 식스야 너 왜 이렇게 빨리 가? 내가 오르골 부쉈다고 삐졌니? 아이고 식스야 제발 난 널 구하려고 한 거였어. 어? 어? 제발 잡아! 손 놓지 않을 거지? 식스야? 왜? 그 와중에 모노 아직 안 죽었어.
여행아 어디야? 뭐야 이거 이전? 번호가 컸어? 영원한 고독을 맛보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야? 몇 년 동안?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커? 너 설마 제2의 슬렌더맨이 되는 거니? 와중에 의자도 같이 커지네. 헐, 문이 닫힌다. 그 방이야? 저기가? 식스가 손을 뺐네요. 도전과제 달성함, 신호 차단.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히든 엔딩 보셔야죠. 에? 엔딩이 또 있어요? 아 이게 근데 다른 엔딩이 있으면 2회차 무조건 필수네. 아 어쨌든간 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스토리가 다들 루프몰이라고 하는데 루프몰의 의미가 있어? 모노가 슬렌더맨이었던 거는 아니잖아. 난 모노가 슬렌더맨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노가 슬렌더맨이 빙의했나? 그래서 식스가 버리고 갔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식스가 좋은 아이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좀 협동심을 발휘하고 했는데
그래서 후반에는 일단 식스가 좀 배신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 들었어요. 조스는 더 맨이 미래의 모노인 거죠. 그래서 복수로 식스를 잡아간 거고요. 야 그러네. 그렇게 보니까 또 말이 되네. 슬렌더맨이 식스를 잡아간 이유가 그건 거야? 그러면 진짜 말이 되네. 루프물이 되네. 그러면 복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고 슬렌더맨이 그러면 모노를 잡으려고 했던 거는 너 식스랑 같이 다니지 마라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걸까? 과거의 자신을 구하려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모노가 자신의 힘으로 슬렌더맨을 물리쳐버리잖아요. 와 가장 해피엔딩은 슬렌더맨한테 잡히는 거였는데 그걸 또 모르고 엔딩을 봐버렸네 우리가. 일단 진엔딩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진엔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마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오르골은 근데 진짜 무슨 의미지? 왜 식스가 그렇게 괴물로 변한 거야? 슬렌더맨이 데리고 가서 식스를 괴물로 만든 거 아니었어? 애초에 여러분들 리틀 나이트메어는 완벽하게 이제 스토리를 파악하는 게 원래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제작진들이 공식적으로 이건 이런 스토리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원도 MMO하고 투도 MMO하고 약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 근데 이게 한편의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아니야 이건 이전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원에서는 식스가 각성을 해요. 다크다크한 흑염룡에 지배당한 식스로 변한단 말이야. 자기 힘을 그대로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괴물이 돼버린다고 원에서는. 그래서 이건 이전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2에서 약간의 악한 모습이 보였다가 이제 원에서 그게 살짝 잊혀지는 듯 했으나 다시 자기 힘에 눈뜨는 그런 스토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스가 손을 놓은 이유가 애가 원래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슬렌더맨한테 한번 잡혔으니까 모노가 슬렌더맨이다 라는 걸 알고 손을 놓은 것 같은데? 처음엔 잡으려고 했잖아. 구하려고 했는데 딱 잡고 애가 모자가 없어. 얼굴을 봤어. 그래서 딱 보고 어? 이 새끼 슬렌더맨이네? 놔. 이렇게 된 거지. 아 이게 좀 서로서로 슬픈 이야기네요. 이제 챕터 선택 메뉴가 열렸고 수집한 모자와 발견한 깨진 유해 그림자인 것 같아요. 저기 그림자를 얼마나 수집했는지가 다 보이네요. 그리고 전부 이거는 아 이게 맨 처음이구나.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나이트메어스 2 일단 일반 엔딩을 봤고 진 엔딩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원래 1회차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엔딩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는 봐야지. 그걸 보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를 할 겁니다. 히든 요소 다 찾아서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리틀 나이트메어스 2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스토리가. 아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 전 원에서도 정말 재밌었는데 2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든 게임이야. DLC 나왔으면 좋겠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독화 총룡.